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랜의 개인방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데스티니 가디언스 외국 커뮤니티 의견에 알려드리기 전에는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이 채널로 구독자 1000명에 도달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해볼까요? 그렇게 합시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데스티니의 캠페인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수호자들이 캠페인을 세 명의 캐릭터로 반복해야 한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까지 헌터로만 캠페인을 다 끝났습니다. 특히 시공 수류탄 퀘스트를 깨는 것이 짜증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레벨링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장팩이 나올 때마다 레벨링을 위해 옛날 콘텐츠를 하기가 싫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특히 레이드와 PVP일 뿐입니다. 수호자들이 번지한테 포세이콘과 섀도우킵에 관한 광고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K의 확장팩이 50%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확장팩에 나오는 컨텐츠는 거의 다 투력 제한에 당해서 수호자들이 이게 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투력 제한에 대한 비판입니다. 수호자들이 스태츠가 높은 방어구를 파밍하는 것이 더 쉬우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어구와 무기를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강화 아이템을 주는 액티비티에는 적어도 강화 스태츠가 있는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너무 동의합니다. 받는 방어구가 거의 다 쓸데가 없습니다. 레이드에조차 50 정도 아이템이 나올 수 있고요. 투력 제한으로 계속 살아야 하면 강화 스태츠 아이템 파밍하기가 더 쉬워져야 합니다. 이 수호자가 예를 들어서 행성에 도달하자마자 메뉴에 억지로 나가게 된 것이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호자들이 이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메뉴에 나가게 되는 것이 액티비티가 시작한다는 정보와 같아요. 투력 제한에 대한 주제가 이번 주 하나 더 있습니다. 수호자들은 여전히 방어구가 투력 제한에 당한 것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화 스태츠가 있는 방어구 파는 것도 너무 어렵고 방어구를 걸작으로 만든 것의 재료도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댓글을 한번 논의합시다.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도 봐요.